그럼 옷을 샀어. 같이 빨래를 했을 거 아니야. 근데 찬성이는 자기 것만 따로 이렇게 빨려고 이렇게 좀 어디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멤버 중에 누가 그냥 다 같은 빨래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놓고 빨았어. 뭔가 이쪽일 것 같은데? 근데 그 옷이 이쪽일 것 같아. 그 옷이 찬성이 옷이 완전히 다 그냥 잘못된 거야. 그치. 물 빠져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닐까? 비슷하지? 비슷해? 오, 일단 비슷해. 오케이. 와, 역시 나가볼게, 나가볼게. 그럼. 태견이, 태견이. 이걸 주워 먹는다고. 찬성아, 너 기억을 잘 못해? 받아야지. 찬성이가 산 게 빨간색 옷이었어. 근데 그걸 넣었는데 나머지 옷이 다 흰색이 다 핑크색으로 변했어. 정답! 야, 진짜 뭐야? 우리 옛날 핑크색 양말 오답은 진짜 맞췄으니까 대결봐. 맞아. 우리 맨날 핑크색 양말 신어서 신었잖아. 맞아. 아 진짜? 왜? 야, 핑크색 기억 안 나? 그 비싼 옷이 물이 그렇게 쉽게 빠져?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빨래를 한번 할 때 다 같이 이제 빠는데. 그렇죠, 그렇지. 우리가 어릴 때라서 당연히 비싼 거니까 물 안 빠지겠지 하고 넣었던 것 같아.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뭔가를 입을 때마다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거야. 와. 아 이거 대체 뭘까? 해서 이제 내려갔어. 빨간색이었어. 그때 자기 막 맨투맨 이렇게 들고. 아니 이게 야 역시 연기자 얘가 진짜 이거 준호가 연기로 살리네. 야 이 정도면 제게 신영 선배님 아니냐? 내가 역시 아니 진짜 얘가 막 혼자 막 열불이 나갖고 막 진짜 알파치노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. 아니 근데 그 열불 어떤 건지 알 것 같아. 근데 아니 준호도 그런 적 있었잖아. 나? 준호도 있지. 인터넷 쇼핑해가지고. 인터넷 쇼핑해가지고 바지 짜고 안 들어갔는데. 아니 준호가 사이즈 다 골랐는데 옷이 왔어. 근데 여성 사이즈로 온 거야. 연습생이시면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인터넷 쇼핑으로 진짜 자기가 사고 싶어 했던 그 명품 그치. 그 느낌 나는 걸 다 산 거야. 다 사가지고 옷이 진짜 빡세로 왔어. 진짜 왔는데 준호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나 진짜 기분 좋았지 그때. 그때 그 거실 같은 이 넓은 방에다 이렇게 옷을 다 하나씩 펼치는 거야. 아 왔다 이랬어. 난 그걸 그대로 직관을 하고 있었어. 나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어. 나도 내가 침대에 누워서 내가 막 하다가 옷을 보면 볼수록 아 이게 좀 하다가 나중에 하니까 절친이 다 하나씩 꺼내서 보고 버리고 펼쳐있는 옷이 이 방을 다 가득 메웠어. 그래서 무슨 옷가게 하려다가 망한 사장님처럼 아 그 진짜 사업 실패한 느낌처럼 다 잘 됐었어? 왜냐면은 인터넷 쇼핑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오래 사이트들을 다들 막 나와 있잖아. 근데 얼마 없을 때고 이건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 버리게 되는 거야. 하나도 못 고쳐. 야 입어버려도 했어야지. 아니 그때 준호가 한 번 입었는데 바지가 여기까지밖에 안 들었어. 아비맨 무대 때 입은 거 아니야?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혹시? 아무튼 그래서 그때 찬성이가 이 맨투맨을 갖고 진짜 거의 뭐 오열하다시피 처음 사면 더 기억나 그런 게 옷이 네.